여러분 안녕하세요. 텔레파시오에 찾아온 에이스의 찬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텔레파시를 보낼 테니까 잘 받아주세요. 뿅. 네, 여러분 와, 파시오 텔레파시오에 찬이가 나왔습니다. 찬 씨는 저희한테 어떤 벌칙을 생각해 오신 건가요? 텔레파시오를 제가 이겼을 시에 텔레파시 마무리하면서 태훈이 형한테 업히고 형들이 이제 팔다리 마사지 해준 거예요. 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 옆에서 마무리. 아, 그러면 찬 씨는 그의 상반 내내 저희가 알아서 지금 마무리할 동안 네. 옆에서 이렇게 오리고를 아 이게 돌라고요? 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끝날 때까지.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갑니다. 네. 네. 키워드에 관련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상식. 이게 힌트인 거죠? 결혼식.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결혼식. 레드카펫.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회는 세 번입니다. 잘 상의해서 정답은 뭐입니다 라고 얘기해주셔야 돼요. 지금 답이 나왔나요? 그거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럼 내가 지는데? 기회는 세 번밖에 없는 거야? 기회는 세 번밖에 없어요. 레드카펫 한번 가보자. 일단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자, 그럼 다른 걸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힌트. 결혼식. 미스콜이 아까 네모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두 번째 이건 레드카펫 같은데? 저는 위대해요. 어? 저는 자 슬슬 이제 정답 중에 한번 또 연상되는 게 있으면은 이거랑 저는 위대해요. 그냥 저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너의 키워드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뭐지? 아니 위대 잔이 위대? 그럼 리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이가 위대한 게 뭐죠? 형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너무 많으니까 시상식 H겠어 우리 바본가? 아 일단은 하나 틀리더라도 그냥 네, 맞자 네. 저 하면 뭔가 뭐 막 연말 시상식 이런 건가? VJ 특공대 얘기하세요. 줄 왕자. 어? 감귤 프린스. 감귤 프린스. 감귤 프린스.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도전. 맞았어? 정답이야? 설마.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그냥 딱 그냥 저여가지고 멤버들 굉장히 잘 알 것 같긴 한데. 제발 빨리 알지 못하길 바라면서 이겁니다. 감귤 왕자 저예요. 정답이야? 아! 정답입니다. 뭐야 갑자기 어떻게 한 거야? 제발 저희는 근데 저 어이가 없어 지금. 아니, 정확히는 감귤 왕자예요. 왕자니까. 표정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나 지금 막 힌트 막 할 생각에 되게 기뻐갖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냥 했는데 맞은 거 어떻게 해? 다음 힌트는 설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귤? 예 네, 귤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쭉 올라오는 소스다에 여기 딱 안녕? 나는 인간 비타민 찬이라고 해. 비타민C 풍부해 널 산뜻해 네 뭐 이런 걸 준비했죠. 근데 뭐 두 개 했는데 바로 그냥 감귤 왕자! 근데 우리가 또 같이 지낸 시간이 그쵸? 너무 길다 보니까 네. 두 개만 들어도 너무 쉬워버렸다. 아...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이렇듯 멤버들도 인정한 저는 감귤 왕자였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텔레파쇼 역사상 가장 네. 빨리 마쳤다고 지금까지 텔레파쇼는 해주세요. 네, 이게 바로 진정한 텔레파쇼입니다. 진짜 텔레파시가 통하면은 반드시 통했나 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너무 빨리 끝나서 또 찬이가 오리거를 만든 동안 저희가 또 분량을 한번 잡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곡 공부 한번 할까요? 뭐 이번에 저희가 부르고 싶은 노래 조금씩 한번 한 소절씩 불러드릴까요? 아, 도세요. 조금만 짧게. 조금만 짧게 될 것 같습니다. 돌고 도는 게 이제 다리 쥐나
날 믿었어 baby I broke until it is you 다시 돌아가는 이유나 Gotta say what you got broken 죽을래 그래 broken 허벅지 올라오십시오. 아니, 문 열어. 텔레파쇼 성공! 여러분, 지금까지 에이스의 텔레파쇼였고요. 천식 괜찮아요? 괜찮다고 합니다. 저희 일단 하이어 컴백 했으니까요. 하이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 투비 에이스 감사합니다. 안녕!